주행거리가 19,000km. 이채원 팀장도 티볼리를 상당히 타고 싶어 하는데 이채원 팀장한테 차를 팔아야 될지 아니면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판매를 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차를 소개해드리는 느낌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티볼리 2018년형 17년 최초 등록 주행거리가 19,000km 연식에 비해 상당히 짧은 주행거리죠. 자, 실내와 외관 뭐 어디 하나 연식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래도 횟수로 3년 정도가 된 차량인데 실내부터 외관 너무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트, 인테리어, 옆에 도어 트림부터 시작해서 시트도, 물론 이 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컬러, 주황색 컬러가 적용이 되면서 좀 더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쁩니다. 실내 자체도 여성분들이 또 많이 선호하는 차량이기도 한 티볼리. 이채원 팀장도 이 티볼리를 상당히 타고 싶어 하는데 이채원 팀장한테 차를 팔아야 될지 아니면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판매를 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 차량 뭐 하부 점검이 딱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자세히 얘기를 하자면 하부 점검을 원래 했었는데 영상이 모두 날아가는 바람에 다시 재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촬영을 한번 했던 차라 하부 뭐 신차 그대로입니다. 아주 깨끗했고 뭐 누유 부식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시간 관계상 현재 이 티볼리 이 차량 같은 경우 하부 점검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금 차들이 밀려 있는 가운데 영상이 한번 어떻게 잘못돼서 날아가고 나니까 한 번 더 찍을 엄두가 사실 안 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신차 느낌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티볼리 옵션도 간단히 한번 살펴보자면 스마트키 그리고 3D 입체가 인상적인 내비게이션 하이패스는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가죽 시트와 열선 시트, 운전석에는 이 전동 시트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핸들 열선, 여기에 버튼이 나와 있고요. 시트 열선, 그리고 통풍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만큼 옵션에서는 더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아주 좋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준대형 세단에 준하는 이런 옵션을 갖고 있는 만큼 옵션에 대해서는 불만족하실 분들은 계시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나이트 조사각, 야간에 이제 조금 멀리 비추고 싶다, 혹은 이제 바로 앞에 비출 때 이 1, 2, 3단계까지 이렇게 조사각을 여기서 자동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증기간도 남아있는 차량이고, 신차 느낌, 19,000km 탄 차량이기 때문에 뭐 크게 말씀드릴 부분이 없는 그런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차량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